안녕하세요, 라오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디로 가시나요? 오늘이요? 네. 오늘은 부천 고강동에 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촬영을 했었던 장소인데요.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너무나 좋고, 네. 현재 나와 있는 가격조차도 너무 초급매로 매수할 수가 있어서, 부동산 마스터 클래스 2기. 네. 2기. 네, 수강생이 매수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벌써 2기 수강생분들이 벌써 두 번째로 매입을 하시는 거네요? 아, 그렇죠. 뭐 원래 여러 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매물들을 여러 건을 많이 놓쳤어요. 아... 네. 아쉽게도.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도 두 건을 또 이렇게 매수를 했고요. 네네. 그 중에 오늘 한 건 한번 매수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계약서도 쓰고 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주인공 한번 만나볼 텐데요. 네네. 한번 주인공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네. 그래서 고강동, 원종동, 원래 부천에서 가장 사이드로, 아웃사이드로 약간 조금 안 좋게 바라봤던 지역인데요. 그런데 고강동, 원종동이 지금 전철이 없어서 그렇지 행정구역상 그 지역으로는 서울하고 완전 경계선에 있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철은 없지만 버스 타고 바로 전철 노선으로 한 15분이면 갈 수 있고요. 네. 굉장히 지금 저렴합니다. 왜? 주목을 받지 못했었어요. 네. 그나마 원종동이 대곡 소선이 개통이 거의 되다 보니까 그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고강동은 조금 더 거기서 더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제 고강동이 이제 어느 지역이든 항상 주목을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뭔가 대형 호재 개발권이 터지기 전까지는 다 서울도 그랬었고요. 그렇죠. 뭐 수도권의 인천, 경기도 모든 각 지역들 네. 오르기 전에는 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관심 네. 받기 전에 매수를 해야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고강동, 원종동 지금까지 좀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었지만 네. 그거는 지금까지입니다. 이제 앞으로가 이제 거기가 기대가 되는 곳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 주변이 다 비싸지고 네. 거기가 이제 개발권들이 많이 이제 모여 있어요. 네. 대형 호재. 네. 대형 호재가 중요하죠. 그래야 그 지역이 좀 혁신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입지적인 가치를 재평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재평가 뭐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네네.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 네네. 근데 그 타이밍은 지금이다. 왜? 지금 가장 저평가되어 있고 저렴하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을 맞이할 수 있는 마지막으로 싼 지역이에요. 부천 지역에서. 그렇죠. 서울하고 근접하고 거기가 이제 고강동이요.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제 원종역에서 네. 홍대 입구선 네. 그게 또 노선이 연장이 돼요. 추가 노선이 생긴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우리 그 고강동은 고강역으로 하나 역이 생기면서 네. 그 우리 오늘 매수하러 가는 그 아파트가요. 네. 역세권이 됩니다. 네네. 와, 원래는 완전 그냥 저 아웃사이더였는데 네. 이제 머지않아 인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네. 입지적인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서울하고 근접성이 바로 전철 노선으로 다 주목을 받게 딱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춰주잖아요. 네. 역이 생김으로 인해서 네. 맞잖아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두 번째 또 대형 호재가 뭐냐면 그 한일 아파트 그 주변 일대로 모아타운이 작년에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모아타운. 그 선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뭐 진행이 되는 건 아니지만 아직 진행 단계는 없어요. 왜? 지금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네. 완벽한 회복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선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중에 왜?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런 것들이 이제 급속도로 또, 진행이 네. 되면서 또 주목을 받게 되죠. 네. 그러면 또 그 지역 중에서 그 한일 아파트 그 주변 일대가 또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주변 일대만 좀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모아타운 그 주변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 될 만한 그 블럭들, 그 부동산들을 모아서 네. 대단지화 시키는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네네. 어렵지 않죠. 네네. 그 말은 즉슨 뭐냐? 대단지 규모의 재개발 재건축하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그러면 엄청난 그 지역에 대단지가 없어요. 네. 거의 다 나홀로 아파트 뭐 빌라촌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모아타운 네.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네. 거기에 맞물려서 원종 홍대 입구역 네. 그 노선까지 생기면 야 그렇죠. 그냥 뭐 좀 100%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입지도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고 하니까 네 맞아요. 네. 또 수요도 굉장히 좋아요. 괜찮습니다. 전세 매매가가 쌀 뿐이지 그 수요 자체가 싸다고 해서 수요 자체가 없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가 오히려 싼 곳이 싼 곳도 네. 그만큼 수요자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전세를 적당한 가격에 내놓게 되면 금방 나옵니다. 매물도 별로 없어요. 네네. 그 정도로 인구 밀도가 조밀조밀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 매매가가 높으면 수요가 많고 매매가랑 전세가가 낮으면 수요가 없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어요. 그 편견을 갖고 있는데 이상한. 네. 마치 빌라는 수요가 없다. 네. 오히려 빌라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네? 빌라 전세 사기 그렇게 왕 그 사기꾼들이 이렇게 터져나도 네네. 지금도 매매 전세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네. 아파트는 오히려 비싸니까 네. 수요층들이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네. 더 없어요. 거래가 네. 활발하지 않다. 네, 오히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네.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네. 더 아래에 있는 많은 분들, 그 수요층들이 더 탄탄하고 더 많다. 거래가 활발하다. 네. 그래서 적당한 가격에 내놓게 되면 네. 거래가 금방 되는 게 이 나홀로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싸게만 살 수 있다고 하면 네. 이런 미래가치가 좋은 곳을 굉장한 투자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1억 1300만 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전세는 원래 한 1억 3천, 한 1억 2, 3천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작년에 네. 비쌀 때요. 네. 나홀로 아파트는 아무리 이제 전세가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하게 네. 내부 상태도 엄청나게 좋아요. 특수리가 돼 있어서 네. 최소 1억 한 1억 좀 욕심내면 1억 1000 네. LH는 한 1억 2000까지도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네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LH 우리 수요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욕심내면 뭐 한 1억 1000도 가능하고 최소 1억도 가능하지만 네. 우리 부동산 사장님께서 네. 매우 보수적이세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7, 8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7, 8천을 맞출 수는 없으니 네네. 아 1억 정도도 가능한데 아무리 못해도 왜 이렇게 낮게 맞추시려고 하시냐. 자기는 무조건 낮춰서 맞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야 안전하게. 네.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주변 시세 대비해서 이렇게 매물도 이렇게 적고 이 내부 상태 뭐 여러 가지 조건부를 따졌을 때 9천으로 하자. 네. 1억과 8천 그 사이에 절반 9천. 네. 그래서 저도 욕심 안 내고 그냥 이번 거는 9천에 한번 맞춰보기로 했습니다. 아마 금방 나갈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원래 매매가가 네. 1억 2,500이었는데 1,200 깎으셨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협상의 기술로, 그죠? 네, 예. 그 협상의 기술은 어떻게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네. 이 전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그거 시청해 주시면은 네. 이제 여러분들도 가격 협상의 고수가 되는 거예요. 거의 모든 정말 협상의 집약체를 거기다가 다 풀어드렸어요. 알기 쉽게. 네.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번 그리고 이제 현장에 가서 우리 어떤 분이 사시는지 어떤 스토리가 또 사연을 갖고 오셨는지 네. 또 한번 내부도 촬영할 수 있으면 또 한번 촬영 한번 해보고요. 네. 그 현재 매도인이 좀 허락해 준다고 하면 근데 그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현장 가서 한번 뵙겠습니다. Right now.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현장에 왔어요. 우리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고려 시장 보이시죠? 진짜 동굴 같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바로 시장 옆에 보세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파트고요. 그 다음에 이 아파트를 오늘 일로 이제 40분 저기서 배회하고 계시네요. 매수자 우리 부동산 마스터 클래스 2기 수강생분이십니다. 2기. 오늘 이 아파트 매수하러 오신 건가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왜 이 아파트를 사게 됐는지 자기소개 한번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여기 보시고 얘기하셔야죠. 저 말고. 왜 그러시나요? 카메라 올라오고 있잖아. 부동산 마스터 클래스 2기 수강생입니다. 너무 부자연스럽다. 당연히 부자연스럽죠. 유튜버 하시는 분이 아닌데. 네. 이기신데 네. 한 달 만에 부동산을 마스터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웃으시면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데 어떡할까? 미치겠네. 나 못하겠다. 이거 오케이, 커트. 잠깐.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시네요. 잠깐 외출하셨나봐요. 그러면 우리 한번 여기서 커피 마시면서 좀 기다려볼까요? 네. 여유롭게 기다리면 되죠. 예. 짠! 이제 방금 부동산 계약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와. 네. 기분이 어때요? 너무 좋아. 그래요? 날아갈 것 같아요. 벌써 부자 되신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서 오늘 잔금 날 되게 중요한 거 있어요. 뭐였냐면 포인트가 일단 우리는 실 입주가 아니다 보니까 전세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4개월, 무려 4개월, 보통 2, 3개월 잔금을 갔는데 협상을 통해서 4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4개월, 9월 말로 잔금을 잡았기 때문에 여유있게, 넉넉하게 전세를 맞춰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유리한 조건이죠. 그래서 조금 원래 기존에 한 9천만 원 예상했는데 일단 9,500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좀 힘을 내서 잘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있어요. 네, 아주 정말 잘 됐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9,500 전세 빨리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후마크 2기 네. 파이팅. 그리고 라온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곧 부자 됩니다. 네? 벌써 부자입니다. 아, 그래요? 영상 촬영 처음이다 보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할 말이 엄청 많은데, 이렇게 짧고 굵게, 임팩트 있게 말씀하셨어요. 라온을 만나면, 운명과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네, 맞습니다. 바뀌게 됩니다. 바꿔드릴게요. 제가 책임진다니까. 네. 감사합니다.